마곡 호수공원 주변에는 서울식물원과 생태공원, 마곡 웰빙공원 등이 있고 가까이에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어 휴일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 휴식을 즐기는 직장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답니다. 그리고 황노, 새매, 큰기러기, 해오라기 등 조류들을 볼 수 있어 조류 관찰구역으로도 인기가 있다네요. 저류지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수위가 낮아지면 방류하기 위한 시설이라는데요. 마곡지구를 개발하기 전에 살던 조류의 서식 환경을 고려하여 줄, 마름 등의 식이식물을 심어 친환경으로 조성하였답니다. 작은 정원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전시하고 있는데 마당이 좁은 주택의 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정원을 만들 수 있겠네요. 어린이 정원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서울식물원에서 식물 뿌리, 줄기, 잎, 꽃, 열매를 테마로 하여 조성하였다는데요. 아이들은 미니어처 마을을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식물의 특징을 배우고 관찰할 수 있겠네요.